자, 화이팅! 갑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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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오늘은, 그렇지. 장갑 시작해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빠크동입니다. 오늘 무엇을 할 거냐? 바로바로, 이제 세트로 한 번도 우승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 세트에 템을 몰아주면서 한번 우승 야무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레벨업을 한번 해줄게요. 왜냐면 또 사싸움꾼 초반에 받으면 괜찮기도 하고 또 중간에 용족을 받아야 세트 삼성을 빨리 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코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1라운드 이겨주고요. 아, 이게 좀 BF를 먹어야 되는데 아, 템이 마음에 안 들죠? 그래도 그림자 자벨은 좀 아니고 장갑이 맞죠? 자, 모익 2성 찍어주고, 오케이! 이거 사싸움꾼까지 받아줄게요. 이거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트럭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사싸움꾼 체력이 플러스 1000이에요. 이게 4.5 시즌 뽀대가 그 8시너지가 체력 1000인데,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지금 보면은 저기가 2성작이 두 개나 있잖아요? 그래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진짜 사싸움꾼 뜨면은 꼭 하면 좋습니다. 야무지게 3연승까지, 따봉! 아, 1등은, 절대 공템을 먹을 수 없나봐. 오, 이거 아주 좋죠. 이거 레벨업 한번 해주고요. 이거 사싸움꾼 좀 아깝긴 하지만 또 용족을 받아야지. 아, 이게 아닌데. 그치, 용족을 받아야지 또 빠르게 세트 삼성을 가잖아요. 그것도 연승을 달려야 되기 때문에 또 태블마까지 하나 넣고 갑시다. 저기는 모렐로네요. 이게 태블망이 워익이 은근히 괜찮은 게 그 궁극기로 이동을 하잖아요, 워익은. 그래가지고 여러 명한테 이렇게 묻힐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초반에 괜찮고. 아, 근데 이거 사싸움꾼 아니라 질 것 같은데? 아, 근데 용족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 아, 네, 연승. 아, 또 있네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또 베인 덱 있어. 근데 저 덱을 이기면은 어쨌든 저는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베인 덱이 사기잖아요? 근데 그 베인 덱을 이 덱으로 제압을 한다? 그럴 수가 있을까? 세트로 베인을 이긴다고? 아무튼 지금은 이겼죠? 그렇지. 다시 이겨주시고요. 오케이. 그렇지. 누누 2성까지 떠주고. 세트까지 떴네. 이러면 바로 인피 넣고 갈게요. 인피 넣어주고 지금 레벨업을 한번 땡길만해. 이거 사싸움꾼 삼룡족이면 진짜 절대 안지거든. 이걸로 갈게요. 이게 세트 인피가 좋은 이유가 지금 보시면은 세트 궁극기가 AD거든요. 그러니까 마딜이 없어요. 인피 복원을 안주고 그냥 이렇게 인피만 주면은 궁극기에 무조건 치명타가 터집니다. 겸사겸사 평타까지 강력하면서 이기면은 뭐 나쁘지 않다. 어쨌든 세트 덱이니까 세트한테 아이템 몰아줄 거예요. 요거는 뭐 연운 하나 정도 괜찮고 정선보다는 그거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 지금 보면은 상대방들이 CC나 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수운을 넣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땡수운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세트 같은 경우에 삼성 찍으면은 빠르게 궁극기로 상대방을 제압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부식성 소원을 넣어가지고 내 체력을 깎을 필요 없이 12초 안에 제압한다는 마인드로 하면 되지 않을까? 아직 2성이니까 약한 거고 3성 찍으면은 큰 거 옵니다. 아, 4연승 너무 맛있고. 이거는 이제 딜템을 조금이라도 챙겨야 되는데 아, 진짜 너무하다. 그걸 먹냐. 자, 아래서는 그렇죠. 이렇게 아래서 그냥 나오는 세트로 삼성을 찍으면 되고요. 저는 뭐 그냥 레벨업만 쭉쭉 하면 되죠. 거기다가 니코까지 있으니까 세트 삼성 한 10분 내로 나옵니다. 기다려보세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빌드업하는 게 좀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족이 어떻게 보면은 행운이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사싸움꾼이 초반에 엄청 강하잖아. 그걸로 좀 타고 세트한테 이렇게 템을 넣으면은 나는 야무지거든. 체력이 1000 올라간 상태로 계속 궁극기를 쓰니까 뭔가 나는 이제 약팔이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걸 발견한 느낌? 구원받은 자 들어가시고요. 베인 덱은 제가 이번 판에 진짜 뚝배기를 확실하게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좋은 템 좀... 아... 별론데? 오케이, 자이라 나와주시고
오, 좋아 좋아. 세트 3마리 남았어요. 뭐 7레벨 딱히 넣을 건 없는데? 그냥 뭐 아무거나 넣어줍시다. 어, 그렇죠. 이거 리산드라 상대 때문에 수훈 넣은 것도 있어요. 리산드라가 AD를 낮추면은 세트가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수훈을 넣으니까 데미지 감소가 없죠? 와, 근데 진짜 괜찮다. 아니 뭐지? 리산드라 삼성을 이렇게 쉽게 이기나? 자, 정말 먹을 거 없죠? 아니 BF라도 나오면은 좀 괜찮은데 거결은 개인적으로 별로고 차라리 곡궁이나 하나 더 먹을게요. 그리고 이거 진짜 원래 같으면 여기서 리롤 쳐서 세트 삼성을 봐야 되지만 레벨업 갑니다. 이거 용족 알 믿어. 오, 그렇죠. 저렇게 뭉쳐있는 배치 상대로 세트가 상당히 좋거든요. 물론 시즌4 때만큼은 아니지만 이 궁극기 이렇게 한 번 더? 한 번 더? 이야 진짜 호호 좋아. 들어가시고요. 아니 뭐지? 아까랑 데칼코만인데 거기서 챔피언 하나만 저 보라색 아펠로 바꾼 듯한 느낌? 이렇게 아무튼 뭉쳐있으면은 세트 궁극기에 혼납니다. 그렇지. 속박 들어가고 9연승까지. 아, 세트 우승 하겠는데 이거? 이거는 무조건 BF 먹는 게 맞습니다. 레벨업을 한번 땡기죠? 한번 8레벨 가지고. 근데 또 넣을 게 없어. 여기서 이제 딘 거 하나만 나오면 대박이긴 한데. 아, 왜 이렇게 간질간질하게 안 나오냐? 이거는 겸사겸사 다른 용족들도 다 삼성 봐야 되거든요? 오케이, 애쉬 2성까지. 이거는 세트 궁극기가 AD 좀 개수니까 고아까지 넣을게요. 그러니까 저런 거 베인 덱이 진짜 까다롭잖아요. 그냥 체력으로 밀고 나가서 이렇게 세트가 잡으면은 되긴 하거든? 나 진짜 카운터 발견한 것 같아. 아닌가? 설레발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질량은 준수해.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 근데 이게 낚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렇지. 악의 여단도 이렇게 만일 뭉쳐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세트가 앞에를 바로 때려. 궁극기로 광역딜 주고 방어를 깎아. 궁 두 번 하면은 저게 어쨌든 AC 스턴까지만 들어가면은 졌죠? 뭐지? 왜 졌지? 잠깐만. 어? 왜 아까는 엄청 쉽게 이겼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어렵냐? 아, 내 10연승 너무 아깝다. 세트 삼성이었으면 이겼다 솔직히. 자, 애쉬 하나 더 나와주시고. 야, 어떻게 세트는 하나도 안 나오냐. 이거는 딩고도 찾을 겸 겸사겸사 리롤 굴릴게요. 세트 삼성까지 나오면 좋은데 자이라 삼성이 왜 먼저 나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오케이, 세트 하나 더. 오, 갑자기 잘 나와요. 아, 근데 이거 니코 쓰기는 너무 아까운데. 아, 진짜 잘 안 나온다. 아이템은 쇼진 애쉬까지는 맞거든요. 쇼진 애쉬 주고. 아, 이게 슬큰지 같은 거 하나만 있으면은 구인성 하나 넣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이거 오용족을 빨리 받아서 아이템을 좀 구해와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뭐 지금 당장은 제가 약하지 않으니까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뭔가 이 불안한 느낌이 있어. 아까의 그 플래그성 발언 때문에 불안함이 생기고 있거든. 아, 근데 진짜 딘거 하나는 나올 법한데. 8렙에 5% 확률이면은 그렇게 낮은 게 아니거든요. 아, 이거 잠가야 되나? 이게 우승을 하려면은 누누까지 삼성작을 같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침장을 하나 만들고 잠그자. 이거 잠그는 게 맞다. 자, 침장 베인한테 들어가고. 하지만 사실 베인한테는 침장이 안 통한다는 거. 자, 일단 궁극기를 어떻게 비벼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인 카운터가 차라리 이렇게 싸움꾼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고정 데미지 주니까 아싸리 체력을 늘리는 게 맞거든. 근데 이긴다고는 안 했습니다. 카운터라고 했지. 아, 베인 저거 씨 미치겠네. 누누 이성 찍어주시고. 아, 그렇죠. 세트 삼성 나와주시고. 와, 데미지 높은 건가? 잘 모르겠는데. 아이템은 용족이 안 뜨니까 그냥 넣어야겠어요. 고연포라도 넣어주고. 이제부터 시작이죠. 삼성 세트 궁극기 하면은. 오! 야, 방금 뭐야? 야, 세트 데미지에 죽은 건가? 야, 제대로 못 봤는데 맞나? 잠깐만. 세트 데미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킨드 먹죠? 마저도 낮출 겸. 자, 킨드 체인지 해주고 니코는 누누나 애쉬 삼성 갈 때 가면 될 것 같고, 그냥 이거 진짜 생각보다 세가지고 세트 삼성으로 계속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예요.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세트한테 원래 용족 쓰레기 챔피언이라고 불렸잖아. 그거는 당연히 사람들이 아이템을 안 주니까 누가 세트한테 아이템을 주겠어, 생각해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인피랑 수은이랑 주니까 근데 진짜 생각보다 강한 것 같아. 이게 약팔이일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기서 애쉬 뜨면은 애쉬 삼성? 아, 오케이, 애쉬 두 마리 좋구요. 아이, 왜 이렇게 자이라가 많이 뜨냐. 아, 근데 검증하기 괜찮다. 여기가 또 케일 덱이잖아요. 저 덱 상대로도 이기면은 진짜 괜찮은 거 아닌가? 자, 일단 앞라인 기사를 방어력을 이렇게 궁극기로 좀 깎아주고 생각보다 빨리 뚫쳐? 이러면은 세트풍. 왜 이기는 거지? 그냥 세트가 좋은 건가? 뭐지? 왜 이기지? 아무튼 뭐 이기면 좋은 거는 맞죠? 대천사를 그나마 애쉬가 맞나? 애쉬가 궁극기 데미지 나쁘진 않거든? 이거 뭐 대천사 애쉬 하죠? 와, 야, 근데 삼성베인 찍었네, 여기 결국. 아, 저 덱을 이길 수 있을까? 일단은 배치를, 베인을 무조건 따라갈게요. 아, 안 만났네. 아, 차라리 만나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리산드라 덱은 아까도 만나봤지만 별거 없거든요, 생각보다. 이런 말이 플래그가 될 수 있어, 말하지 마. 아, 잠깐만. 아! 아, 세트 제발. 아, 씨, 궁도 못 쓰고 죽었는데. 하지만 여러분, 제 덱은, 그쵸, 세트가 다였죠. 아, 야, 세트 없으니까 좀 약하다. 오케이, 이거는 인정. 이건 인정할 만해. 오케이, 이번에는 진짜 베인덱 만났거든. 자, 세트 들어가죠. 바로 들어가서 궁극기로 잡을만 하지 않나? 그렇지. 우와, 야, 그니까 그 망각덱이 앞라인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잖아. 그냥 들어가서 뚝배기 해버리니까 베인은 쭉 들어가시고요. 케이리성 나왔네. 아, 오히려 좋아. 저거 상대로 이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웅장해져요. 이번에 끝내자. 이거 레벨업 할게요. 신비술사라도 들어가면은 약하지 않아. 자, 배치는 최대한 해봤거든. 나 침장 제대로 묻혔고 세트가 들어가야 될까. 왼쪽 파고 들어가지고 궁극기 일단 바로 들어갔죠. 안 들어갔나? 들어갈만해. 그러니까 궁극기를 차라리 앞라인에 써가지고 녹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어어? 광역들 괜찮고. 한 번만 더. 그렇지, 애쉬 궁극기. 야, 야, 이거 애쉬랑 그러니까 콤보로 가져가면 나름 괜찮네. 아, 이성 케일이지만 기절하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오케이, 자, 이상으로 삼성 세트로 한번 우승해봤습니다. 따봉.